안녕하세요, 감주님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주 전에 서울 궁팡에서 해피테일 부스에서 그림 그려드리려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쇼핑한 것들, 그리고 감자님들이 또 주신 것들, 이런 거를 오늘 몇 주 만에 뜯어보려고 해요. 이거를 더 미루면 이제 애들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이제 빨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자님들이 주신 선물을 맨날 나중에 뜯었으니까 오늘은 감자님들이 주신 거를 먼저 뜯어볼게요. 먼저 요거는 감자님이 그림 그리려고 줄 서셨다가 선물만 주시고 튀신 쿠션인데요. 어? 감자님이 만드신 건가 봐. 찬물 세탁기하고 건조기도 가능하다. 애착이불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솜이 엄청나게 빵빵하거든요. 때리면 이렇게 찰싹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 단단하게 들어있는데, 모양도 애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수유 쿠션 모양에다가 양면이에요. 높이 놀이거든요? 이런 쿠션 필요하신 감자님들은 5년차 감자님이시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자님이 직접 애들 스카프를 4개를 떠오셨어요. 일단 끈이 이렇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해오셨다. 배터리를 밀어서 흉물스럽지만 죄송해요. 좀 살이 쪄가지고 좀 안 보이지만 이렇게 귀여운 핏으로 딱 맞는 스카프를 선물해 주셨어요. 빨리 가, 이 배털 밀린 원숭아. 감자님이 또 저 이렇게 쓰라고 이니스프리 제품들도 챙겨주셨고요. 치킨 텐더 먹는 거 안 보여드리면 더 섭하잖아. 어디서 애들은 똥 냄새만 나지? 정말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와, 진짜 미치겠네. 저거 쿠션 일단 돌돌이 하겠네. 구애고치 장난감을 주셨고요. 또 추가 이렇게 좋아하네요. 비교적 조용한 장난감을 좋아해서 당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한 바가지를 보내주셨네. 저는 이미 애들이 하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뜯어져 있는 거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닥터펠리스 그 영양제 섞인 트릿, 이렇게 사탕도 구직백처럼 포장을 해주셨고요. 정세기가 좋아하는 치킨 텐더, 직접 뜨신 수세미 과자를 이렇게 잔뜩 넣어줬어요. 감자님들이 주신 간식은 다 잘 챙겨왔고요. 없는 거는요, 정세이가 이미 먹었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현장에서 먹어 치워서 먹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군기팡팡이 산 것들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뭐 샀는지 까먹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양념 제작소의 맞다따비 볼인데요. 가차 볼 같은 거에 야광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밤에 굴려도 잘 보인다 이거 같은데, 벌써 썩낼 정도로 좋아하는 맞다따비가 들어있다.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드릴까요?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파이도 하나 줄까? 얘들은 캣닙보다는 맞다따비를 더 좋아. 집중 부탁하다가는 정색이. 우리 애들이 저 맞다따비에 취하면은요 겁이 없어져서 정세기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로롱에서 산 캣닙 방향제예요. 이거 기억나시죠? 구슬처럼 꿰가지고 걸어놓는 방향제인데, 제가 감자님들한테 이거 저번에도 꼭 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냄새가 개인 취향이 좀 섞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레몬 냄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상큼하고 시원한 냄새를 좋아하는데 인조 과일 향이 아닌 이게 약간 그런 냄새예요. 캣닙으로 만든 방향제라고 하는데, 이쑤시개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슬처럼 깨서 방향제를 만드는 거예요. 흰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거든요. 그냥 집에서 눈에 잘 안 띄게 하려고 이 투명 색깔 네모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뭐 문고리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뭐 옷장 속에 넣어놓거나 하면요, 이 향이 진짜 진짜 오래가요. 모기나 벌레 퀴치에 효과가 좋고요. 잡냄새나 공기 정화에도 도움을 준다. 고양이에게 위험한 아로마 오일을 제외하고 만들었다고 해요. 다 쓰면은 이거를요 손 씻는 비누로 사용할 수가 있대요. 많이 꽂아도 많이 남아있어서 이거는 뚜껑을 넣어서 보관을 하고, 얘만 저는 걸어서 우선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향기가 진짜 상쾌하고 좋아요. 다음은 영희네 장난감인데요. 애들이 좋아하는 누에고치 장난감 판매하고요. 아, 다
다음 제품은 네코 파우치입니다. 국물이 많은 제품 말고 그냥 일반적인 파우치 제품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 제품으로 맛별로 한 박스씩 달라고 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번째 박스는 이미 다 먹었어요. 입맛이 좀 질렸을 때 바꿔주기만 하지 아예 안 먹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 몇 년째 저 네코 파우치만 쿠팡 추천템에서 주구장창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지겨울 정도로? 이제 아주 감독님도 가격 가지고 여겼어.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우르릉 부스에서 구입한 애들 긁어주는 브러쉬예요. 이게 킹밖에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브러쉬인데 애들 그루밍 하듯이 긁어주기도 좋은, 각도도 살짝 이렇게 돼 있는 김매주 선생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무화지경이네. 무화지경 정말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브랜드죠. 돌도리아입니다. 이미 집에 3개 정도 있고요. 이거 두 개를 또 산 이유가 돌도리아 손잡이가 이렇게 작은 버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쓰던 걸 가져와 볼게요. 이게 원래 쓰던 돌돌이아고요. 이게 제가 산 돌돌이아예요. 보시면은 리필을 꽂는 크기는 같아요. 같아요. 그냥 제가 많이 써서 작은 뿐이에요. 이 손잡이가 너무 길어요. 아, 늘 부피가 크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긴 했지만 돌돌이아가 접착력은 정말 최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참고 썼거든요. 근데 오늘 갔는데 이렇게 짧은 버전이 있는 거야. 컴팩트하게 좀 나온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돌돌이아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쇠의 은색이 안 어울릴 때가 있어요. 가끔 캣타워 위에 올려놨을 때나 뭐 나무 위에 올려놨을 때. 근데 이거는 올 베이지 색깔이어가지고 참 예쁘다. 이렇게 비듬 많은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털 많이 빠진 애들 이렇게 돌돌이아로 털 방향으로 그루밍 해줘도 애들이 좋아합니다. 보시면 털 묻어있죠? 이렇게 비듬쟁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털 떨어지는 비듬쟁이들 이렇게 싹싹싹 긁어주면은요 이렇게 얹어져 있던 줄근 털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양팡이도요 싹싹싹 하면은 느끼고 있습니다. 납작만두가 되어서 후추도 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역방향으로 하면 안 돼. 애들 털 다 뽑혀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쓰다듬듯이 이렇게 지져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 돌돌이로 고양이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후추도 이걸로 칭찬해줍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애동이는 좀 싫어하니까 안 할게요. 이걸로 쳤네. 이거는 주디캣에서 나온 숨숨집이거든요. 종류가 많아서 일단 하나만 조립을 해볼게요. 궁평 추천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푸짐하게 아이들이 숨숨집을 쓸 때 다리가 걸려서 불편하다는 점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실제로 반영해서 만들어주신 감자님이세요. 이렇게 또 헐겁게 하면은 사용하다가 풀릴 수 있어서 이렇게 바닥에 한 번씩 눌러서 딱 소리 나게 조립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조립 순서가 틀렸어요. 하지만 건장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애동이를 위해 나는 조진다. 그냥 솔직히 말해도 돼요. 조립 난이도가 조금 빡셉니다. 아니, 옷을 아까 정세이가 하나 차가지고 이 앞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지금 옷을 하나를 못 달게 생겼네. 아 진짜 참. 바로 들어갑니다. 애동이가요 바로 들어갔어요. 왜? 뭐해? 언니 재밌어? 아 이거 하나 박아야 되는데 정색이 너 때문에 높이도 딱 좋고 일단 이 안에 층고가 꽤 높아요. 봐봐 이 소라게처럼 집이 끌려나오나 보자. 세상에 집이 안 끌려나와요. 애동이는 원래 소라게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집이 질질질질 끌려다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쪽에 있는 박스 있죠. 주워온 박스인데 애동이가 저기 밑에를 질질 끌고 다녀서 밑에가 지금 헐었어요. 근데 튼튼하고 코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애동이가 똥 싸면 그냥 쓱 닦으면 될 것 같고 애동이 전용으로 아주 잘 쓸 것 같고 이지세이프 팻이라고 고양이 살균 탈취제 감자님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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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주셨다고 그래서 감자님들한테 선물로 몇 개 좀 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궁기팡팡을 못 가셨거나 아니면 이지세이프 팻 부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아니면 진짜 우리 집에 냄새 장난 아니어서 너무 필요해 하시는 감자님은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20명 정도 뽑아서 이지세이프 사장님한테
집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감자님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달라고 샤워샤워를 해보겠습니다. 부디팍팍 먹으면은 굉장히 서럽거든. 감자님들 궁팡 가시느라 진짜 고생하셨고 저 이렇게 제가 뭐라고 맨날 이렇게 주전부리들 고양이들 거 책임져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자님들 진짜 모시고 집들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치?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조금 감자님들 성에 안 차셨을 것 같아요. 그쵸? 다 찍고 분리수거하고 왔는데 정세기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궁팡아 이봐. 아 진짜 이거 방부제야 정세가. 아 이게 뭐 밑에를 뜯어 이제는.